영수 그 사람은 아시아 헤드잖아. 연봉이 야 5억이면 씨야. 이거 상철도 대박이야. 차 봤어? 그 렉서스? 저 형. 어. 지금 무슨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낫솔이야 낫솔. 낫솔이 뭐예요? 날른 솔로. 그 모델이 태양이잖아 뭐야. 빅뱅 태양이. 어? 멋을까? 야 그냥. 아이씨. 양수는 기차도 좋아. 와 진짜 이번 주에 육기 거의 직거뿌리야. 정수기랑 육기 정수기랑 위쳐. 에? 아? 아 아니에요. 전화한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도 왜 문제? 아 뭐야? 정구조. 정구야? 아 정구 형. 네. 받아. 아니요. 받아. 아니요. 저희 괜찮아. 아 우리 괜찮아. 괜히 우리 그 저번에 돈 빌리는 것 때문에 혹시 불편할까 봐 했는데 아니야. 괜찮아. 저희 주제 괜찮아. 괜찮아. 아씨. 받아. 네. 민수 씨 지금 홍대에 있죠? 어, 뭐, 어떻게 하셨어요? 아니, 나 그 민수 씨가 저기 인스타 저기 스토리 올린 거 보고, 나 이거 마침 여기 주변이었거든요. 그래서, 아, 나 잠깐 얼굴만 보려고 그냥. 아, 아니, 형, 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, 아니, 맞지 말아요. 나 그냥 어차피 여기 바로 옆에 와서 얼굴만 보려고 그런 거니까. 그냥 뭐, 잠깐 나 나온 게. 거기 나온 게 아니야. 아, 네. 아, 네. 그만 할게요. 바로 옆이니까. 네. 미수씨 좀 덤만 해. 미수씨 근데 이렇게 우리 자주 보니까 되게 좋다. 아, 예. 힘들다 진짜. 네. 근데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정구 형 있잖아요. 근데 이혼했다고 들었거든요. 네. 정구가 얘기했어요? 네. 그 기른지 누나랑 결혼했어요? 정구가 이름도 얘기했어요? 허? 아 진짜요? 아 네. 그 말해줬어요. 근데 대기가 아니니까 좀 아무래도 말하는 게 좀 아 예 그렇잖아요 좀. 예. 아 그쵸. 뭐 이런 게 뭐야? 아이씨. 또 왔네. 예 오세요. 또 왔네. 뭐 언니? 아, 저, 민수 씨. 아, 예, 안녕하세요. 몰랐어? 아, 민수 씨, 잠깐 얼굴만 보려고 집어 놨었어. 아, 너 근처에 있었어? 아, 친구분이랑 있으셨던 게 아니셨구나. 아, 뭐 같이 있어도 상관없지 않아요? 당연히 뭐 저희는 상관없죠 뭐 친구들끼리 뭐 같이 있는 게 아 뭐 전혀 상관없죠. 어디 떴어? 나 아니 나 옆에서 잠깐 일 보다가. 아, 잠깐만요 형 면도를 안 하셨는데 형 집에 있다 오신 거 아니에요? 나 진짜 집에 있던 게 아니라 나 옆에서 저기 일 보고 있었어요. 사업하는 얘기하다가 민수 씨가 저기 여기 홍대 저기 올렸더라고. 나 여기 아는 데여 가지고 잠깐 동생이니까 뭐 잠깐 이야기만 하려고 왔지. 어 잠깐만 형. 아니 시계 이거 아 롤렉스 아 이거 저기 택시 롤렉스야 뭔지 알죠? 와 아니 이거 엄청 비싼 건데? 아니 뭐 그냥 뭐 사업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보이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니까 진짜 안 되네요. 와 진짜 아 뭐 이거 이거 살만한가 보다. 시계도 좋은 거 차고. 뭐라고 하신 거예요? 아니 그냥 뭐 열심히 살고 있다고. 어. 뭔 말인지 알겠죠? 뭐 민수 씨 뭐 이거 뭐 그냥 살 수 있잖아요. 아유 그거 비싸도 못 사요. 손이 존나 오면 아. 에 뭐라고요? 아니 매장 CCTV 보고 있는데 아 손이 하나 없네. 아 민수 씨 제가 그 무거운 건 제가 들어드릴까요? 아니 이거 네? 아니 무거운 것 같아서 계속 여기 있는 거. 아, 아 제가 찍어야 되니까요. 예. 민수 씨는 시계가 없나 봐요. 아, 네. 뭐 저는 시계요. 예. 이거 한 이틀 2, 3일 정도는 내가 빌려 줄게요. 아, 진짜로 이거 잠깐 끄다. 아니. 괜찮아요. 진짜. 아니 그 비싼 거. 아니 저 괜찮아요. 저 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. 아니 저 괜찮아요. 내 거 못 빌려 줘. 예. 아, 이거 내가 아끼는 거여 가지고 못 빌려 줘. 네. 그렇죠. 지금 못 구해 이런 거. 스마트워치 괜찮아. 이게 그러니까 아재 소리 듣는 거야. 그런 거 필요 없고. 네.
이게 내가 2년 전에 중고로 샀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. 값이 3배였어, 3배. 시트급, 시트급 이게 값이 3배가 됐어. 아, 그래요? 육구의 인형들이 없어. 네. 아, 맞다. 저 형. 저번에 좀 뵙고 나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겨가지고. 뭘? 어, 또 궁금한 거? 네. 아, 내가 저기 전화 연상동 하실 때 바로 말하지. 궁금한 거 참았어. 바로바로 얘기해. 그런 거 참지 마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럼 진짜 다 물어봐도 돼요? 다 물어봐요. 내가 민수 씨한테 서로 다 마음 터놨는데 왜. 아, 진짜요? 그럼요. 저 혹시 왜 이혼하신 거예요? 집을 제가 많이 보잖아요. 그게 아니라 뭐 부정적인 뭐 인생 살면서 뭐 그냥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민수 씨도 그렇잖아요. 사실은 네. 하는 게 네. 선택의 연속이고 끊임없이 막 그런 거예요. 뭐 별거 없잖아요, 사실은. 아, 저 형님 그 기른지 누나랑 이혼하셨다고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니 제가 진짜 너무 그게 그렇게 무슨 상관이야. 아니 뭐 요즘에는 사실 이혼한 게 뭐 전혀 문제 없잖아. 난 그런 거는 아무 생각 안 한다라고. 민수씨 솔직히 저 유튜브 뭐 코미디 뭐 이런 거 잘 몰라서 뭐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 선배로서 한마디 할게요. 배려. 아, 네네. 예. 선. 사회에 그런 게 있어요. 네네네. 우리 정부요. 절대 지켜주세요. 야, 왜, 너 분위기 왜 흐려? 야, 동생이 뭐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. 너가 얘기했구나. 너가 얘기했어? 야, 괜찮아. 야, 그런 게 뭐 무슨 상관이야. 괜찮아. 나 괜찮아. 괜찮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물어봐요, 진짜. 네. 편하게 물어봐요. 그러면 그 대답을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쉬! 아 죄송해요. 아 이게 물어볼 게 있고 네버 물어봐서 안 되겠어요. 아 비록 그것이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. 아 그럼 조금만 아 죄송해요. 안 물어볼게요. 근데 괜찮지? 뭐가? 아니 형아 뭐 야 인생 뭐 있냐? 야 나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. 잘 지내다가 사업 딱 하나만 터뜨리지. 나 그러면 바로 혼란이 인생 혼란이야. 당장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뭘? 미차저차 뭐 지나간 거 뭐 자꾸 생각하냐? 짠하자. 짠 한번 하자. 민수 형 사진 한번 찍어줘. 네? 아 네네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. 네. 이거 아니 좀 해 빨리. 아 맞아. 찍을게요. 네네 찍었습니다. 찍었어요? 네네네. 보내줘야죠. 네네네. 그거 혹시 연락처로 보내줄 수 있어요? 아니 그 나 지금 그거 사진만 받게. 네? 사진만 받게 사진. 아 제가 그 DM으로 보내드릴게요. 연락처가 빠른데. 와 야 조 오빠 쪼개진 거 봐야. 킹받네 킹받아. 네? 킹받네. 요즘에 유행하는 거. 이런 거 많이 쓰죠? 아 그거 약간 좀 지나가지고. 응? 아니요. 야 너 저게 MZ세대 같다. 우리 알바들이 하는 거 남편이 홍보성으로 올려. 그래. 이게 왜냐면은 요식업이나 이런 게 얼마나 유행이 민감하냐는 그 싸우는 건데 뭐 이런 거. 나 민호이도 팬이에요. 네? 민호이. 아 그래요? 민호이 몰라요? 민호이 알죠? 물 때리는 있어 진짜. 미쳐 진짜. 내가 물 때려. 기웅 이거잖아. 네. 아니 그냥 라스 나왔는데 아 물 때리더라고. 요즘에 걔 또 엄지윤이도 또 놀면공하니 김대호 프로그램 있어. WSG워너비. WSG워너비. WSG 있는데 막 잘 알려져. 네 그러니까요. 거기서 듣는 게 엄지윤이나 뭐냐 씨 노란머리 이게 뭐야 솔? 솔! 그 둘이 완전 대박 지금 대박 예감이야. 되게 잘한다. 네, 결국 인기차트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돼. 그래야지 손님들이 여보세요? 니즈가 뭐가 좋은지를 내가 빨리 파악한다는 거지. 네네 제가 돈 거기다 넣어놨는데 아니요 제가 돈 거기다 넣어놨어요. 그래도 괜찮다. 아
안 빠져나가나 이거 형네 가게에서 하는 거 아니야? 돈이 다른 게에서 빠져나가냐 거야. 아 내가 너 돈 넣어놨는데 아 진짜 그거 제가 그거 한 며칠 내로 제가 넣을게요. 아 다른 데서 빠져나갔어요. 감사합니다. 예. 아 참 언제 봐도 참 진짜 스타답다. 무거우면 얘기해요 진짜로. 야, 유튜브 150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.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. 네, 오 맞아요 맞아요. 잘 아시겠지만. 네. 근데 우리 유산에 유튜브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도 막 엄청 투자하는 것 같은데. 그래요? 민수 씨네만큼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그럼 연결도 해. 같이 해서 좀 이렇게 콜라보 이런 이제 콜라보레이션. 민수 씨 그럼 명함 혹시 하나 줄 수 있어요? 아 저 명함이 없어가지고. 형 제 연락처 거절하신 것 같아요. 아 형 연락처 드렸었잖아요. 아니야 저한테도 같이 연락처 주세요. 연락처 같이 주시고. 아니야 형 거절한 거라서 더 이상 안 물어보니 그럼 연락처라도 받아. 아니 동생이 얘기하는 거 봐. 아니 저 형 저 그 연락처 드렸었잖아요. 요즘 우리 밑에 있는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거 막 강요하는 거 진짜 싫어.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. 아니 그걸 강요하면 미지수지 뭐 친하게 하는 거지. 아니 미수씨 MZ세대라서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. 형 주지 마요. 아, 민수 씨, 저한테 저도 그 전화 지웠거든요. 아 진짜 아 다행이다. 네. 야 담당하자 담당. 안돼 피워줘. 밤에 피울게요. 예예 아 같이 가요. 뭐고? 심 있냐 너? 심을 한 거죠. 주식 시장에 이미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난리야 지금. IMF가 형이 작년에 무리하게 연구를 하더라고. 너 너무 무리했어 근데. 무리하게 연결한 게 아니라 신도시로 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.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은 신호대출까지 다 끌었으니까 그게 나중에 금 흔들리면 내가 그때 말했잖아. 그러니까 그때 그걸 예상한 사람이 없었나?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나도 연결을 할 수 있었는데 아 이게 맞나 싶은 거야 이게. 나는 솔직히 느꼈었어 그때. 그때 아니면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계속 똑같이 살아야 돼. 야 월급쟁이 너 연봉 1억이잖아. 작년만 해도 유튜브에 다 부동산 살아? 아니지.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니까 너가 이제 대출 잘 나오고 하니까. 동탄만 해도. 야, 그러니까 차라리 괜찮았어. 그런 생각 때문에 저기 주문 뜨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 내가 저기 한동 얘기해 주잖아. 투자를 하라니까. 아니, 안 돼. 야, 오히려 지금이 지금 들어가. 아, 얘가 지금 그 연봉 얘가 회사가 좋아가지고 연봉이 많이 나오니까. 연봉 많이 없는데 대출이 많이 나오면서 무리하게 한 거야.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다 뜯어버렸잖아. 그래, 근데 아니 무리할 수 있었어. 아니 무리할 수 있었는데 아니야. 지금이라도 요 틈새로 딱 들어가는 게 안 좋다니까. 그, 솔직히 영끌 인정. 근데 나처럼 신도시에 들어가는 거 그건 영끌 아니야. 그거는 살기 위해서. 형 장사하는 거 솔직히 2호점 3호점 내는 거. 그 형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. 근데 결국에 지금 결과가 뭐야? 집값은 집값대로 떨어지고 지금 전세값 개폭등하고 어? 월세도 그러고 지금 야 아, 그걸 알았냐? 이번 정부 때 이렇게 할 걸 알았냐? 아니 그러니까 야! 아 이거 이번 정부 아니야? 야! 정치 얘기하지 마. 너는 뭔 정치 얘기라고 있어? 야. 아니 한마디만 더. 작년 정부 때만 해도 야!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. 뭐 자꾸 정치 얘기를 해.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. 정치 얘기 말고 저기 부동산 얘기, 저기 증권 얘기. 내가 그러니까 아니 저기 아니, 한 마디만 할게. 그러면 이번 정부가 야! 아니 정책이 하지 말라니까 인마. 아니 나 싸우자는 얘기 아니야. 나 지금 이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나도 마지막 한 마디만 얘기한 거야. 아, 나도 대화하는 거 나도 딱 한 마디만 할게.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야! 새끼 하지 말라면 하지 마마. 아, 오케이. 야, 싸우는 거 아니야. 아니 그냥 싸우는 거 아니야. 아니야. 싸우지 마요. 야, 정책이 할 거면 니네 둘이 가서 얘기하라고. 아, 오케이. 그러지 말고 야 부동산 얘기를 하자니까.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건 맞는데 지금 연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.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기가 저번에. 야마. 아니 정책이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는 거야? 아, 그 형들 들어가시죠. 아, 형 들어가요. 아, 오케이. 아, 들어가. 민수 미안해요. 우리 너무 얘기했죠. 우리끼리만 얘기했죠. 네. 요즘 민수 씨 관심사 뭐예요? 네? 민수 씨 관심사 뭐예요? 아, 저는 뭐 유튜브? 유튜브? 네. 아, 딱 한 길만 파는구나. 나는 사실은 돈 넣을 그냥 여러 개 만들어 놨잖아요. 깊진 않아. 나는 이게 그래도 얕지도 않아. 그러니까 여러 개를 땅구멍을 엄청 아유, 잠깐만. 아니. 어차피 똑같은 민주당이나 야! 아니 정책을 왜 자꾸 하는 거야? 어? 이거. 아이. 어? 아? 어?
아니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정치를 얘기해? 니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정치? 아 형님 들어가시죠. 민수, 야 들어가자. 야 민, 지금 많이 더웠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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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. 들어가. 아 민, 야 민수 씨 덥다 야. 옷 좀 이렇게. 아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해져. 들어가요, 들어. 내가 갈 때까지 해줘. 국제 정세가 없어. 내가 이거 이거 들어갈 때까지. 예. 아 괜찮아요, 형. 괜찮아요. 먼저 올라가요. 우리 같은 사람들만 손해 보는 거. 조심. 마셔. 아 먹자. 아까 싸우라는 건 아니었어. 아니, 뭐, 그냥 얘기하면 야, 그러면은, 아니, 저기, 여기, 저 일본 정리하고, 같이 저기 2차 가가지고, 한잔 하세요. 네? 2차 가서, 같이 한잔 해요. 그때는 민수 씨도 카메라 내놓고 편하게, 우리끼리 얘기하면서. 그냥 가자. 아, 저, 형, 그럼 저, 죄송해서 그러는데, 저 오늘 이거 계산은 제가 할게요. 아니 집에 언제 가냐고 연락 와가지고. 나도 일찍 내려가야 돼. 나 일찍 들어가야 돼. 아니 그러면은 진짜로 딱 지금부터 나 진짜 이거 더 이상 말 안 할게. 딱 두 시간만 2차 딱 두 시간. 민수 씨도 보니까 좀 피곤하신 것 같아. 민수 씨는 뭐 얼굴 좋아 죽겠는데 뭐. 아니 저도 갈게요. 다음에. 나도 다음에 택시 타고 택시. 야 근데 진짜 딱 한 잔만 더 하네.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얼마 안 아닌다 형. 야 우리 만나서부터 한데 이럴 때 잠깐이라도 만나자. 여기 옆에 내가 아는 데 있어. 약간 실내 포차처럼 해놨는데 포차 기가 막혀. 안주 기가 막혀. 이거 오늘 내가 살게. 알. 나 2분 보너스. 야. 야 왜 그러냐 진짜 니네. 야 내지 마. 방금. 어떻게 살아 그래. 연봉 여기야. 야 형아 돈 잘 벌어. 야 괜찮아 형이네. 잘 먹었어요? 잘 먹었어? 네네 잘 먹었어요. 다행이네. 아 무슨 내가 미쳤다고 하고 그냥 와이프랑 장례식장 간다 그래. 야 그리고 그냥 요즘에 좀 안 좋아 별로. 네. 아 저 형 집에 왜 이렇게 가기 싫어하시는 거예요? 아니야 난 집에 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난 친구들 만나 그게 재밌으니까. 우리 동생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. 아니 저번에도 되게 가기 싫은 거 하셔가지고. 아 가기 싫은 건 아니에요. 난 친구들이 좋은 거지. 뭐가 싫은 건 없어요 저는. 아 그래요? 그냥 다 좋은 건데 뭐가 더 좋냐. 아 그 차이. 네. 같이 하자. 아니 괜찮아요. 저 용남이 형. 잠깐 밖에서 잠깐 얘기 좀. 얘기요? 네. 일 얘기? 네 일. 게 아니고 혹시 그 아 편하게 얘기해. 아무도 없죠? 그 혹시 형국 은지 누나 번호 있어요? 기른지 누나 전화번호. 전 부인이요? 네. 형, 제가 그 잠깐 제가 그 형 번호만 딱 주시면요 제가 그냥 알아서 연락하고 제가 가게 2호점 그때 부탁하신 거 있잖아요 홍보 제가 그걸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그 번호만 딱 넘겨주시면 제가 2호점 홍보까지 제가 확실히 해드려. 아예 그냥 한 편을 그냥 형 특집으로 한 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뭐하고 있었어요? 뭐하고 있었어? 아니. 다음에 또 먹자. 한 잔만 더 하시지. 카고 일단 다 잡아야지. 아, 네. 아, 불렀어? 부르고 있어. 진짜 딱 한 잔만 더 했으면 좋겠어. 차. 우리 택시가 없어. 안 잡혀다. 야,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택시가? 민수 씨도 택시 잡으세요. 아, 예, 저는 제가 알아서 갈게요. 잠깐만, 집 같은 쪽이면 내가 내려다 줄 거야? 나 택시 타고 가는데? 동작구 쪽이라서. 아, 그러면 나 저기 은평구 쪽이거든요? 네? 나 그거 같이 거쳐서 가면 되겠네. 아, 지금 여기 지금 홍대인데. 그러니까 홍대니까 동작구 거쳐서 내가 그거 가는 길이니까 거쳐서 내려다 줄게. 네?
아니, 아니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진짜 신기하다.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때 진짜 우리 아니 이 새끼 예전에 우리끼리 바다 놀러 갔을 때 까불다가 바다 혼자 빠져가지고 막 지금 핸드폰 잃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지. 괜찮았어. 튜브에서 저기 딱 바다에 딱 떨어졌는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얘가 막 살려달라 그러는데 우리 장난인 줄 알았잖아. 장난인 줄 알고 몰랐는데 나중에 그 옆에 또 수영 잘하는 사람이 꺼집어내줘. 아니 그때 그 사주 나 사이월드 있어. 가지고 있어. 너 복구, 너 복구했어? 야 나 있으면 보내줘. 나 복구해. 나 복구했어. 다 복구했어. 나 그거 복구 못해. 그때 형들 나한테 헌팅 너무 못했어 진짜. 아이씨. 야 그럼 네가 가지 누가 가냐. 아 저 형들 네가 가야지 지금. 그 택시 안 잡히세요? 택시 잡고 있어. 아 택시 잡혔으면 얼른 가세요. 아니 잡고 있어. 잡고 있어. 안 잡히는 요즘 택시가 엄청 안 잡혀. 야 그거 알아? 저기 예전에 용남에서 같이 갔다가 그때 너도 있었지? 용남이 저기 선글라스를 파도 때문에 떨어뜨리고 그거 찾는다고 다 바닥으로 막 파도 계속 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, 우리 어깨동무 이렇게 세시라고 이거 그냥 계속 못 잡았어. 근데 딱 이거 그때 발견해 내가 이거 발바닥 딱 집었잖아. 집어서 안경이다 했는데 딴 안경이었어. 저 형, 형들 택시 오고 있어요? 몇 분 뒤에 와요? 어? 아니, 다시 해봐요. 형 저는 따로 얘기 좀 하고. 뭐? 아, 그때 옛날에 정부가 보라색 중이 되는 거? 아, 지금 주부장 돼 있더라고. 아, 나 그거 아니었어. 그래서 내가 소개팅 시켜줬는데 여자애가 싫다고 부인하고. 아, 근데 그때 멋있지 않았나? 그때는 사실은,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유행이었잖아. 그때 말로 간지났어. 그때는 진짜 간지났어. 그때 말로 간지났어. 야, 나 그때, 그때 그 모자 있지. 여기 꼭 미남 이 모자 있지.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. 내가 아직도 있어. 곤미남도 있어. 곤미남. 곤미남이고 엄청난 말이야. 나 갑자기 기억났어. 뭐? 이 형. 그때 우리 고등학교 축제 때 노래 불렀잖아. 어? 아이씨. 형 그때 아 형들 형 덕분에 나 이제 택시 잡은 거 맞아요? 좀 거의 거의도 안 잡아. 아니 딱 야 갑자기 생각나. 야 뭐 저거 고등학교 때 우리 대학교 딱 되자마자 우리 오토바이 아 야 그때 엄청 달렸잖아. 그 오토바이 이름 뭐야? 소냐였는데 소냐. 소냐라고 지었어. 우리 때 아론. 아론이랑 닌자랑 아론이야 그거. 그때 그게 진짜 춤으로 갔는데 오토바이 파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애견샵 들어갔다가 택시 잡지 마요. 강아지 택시 잡지 마요. 강아지 귀여워. 귀여워서 정구형 혹시 그 택시 안 잡히시면 제가 그 카카오 블랙 잡아드릴까요? 카카오 블랙? 예, 그 금방 잡힐 거예요. 제가 그 잡아. 아니 왜 나한테 뭐 돈을 쓰려 그래요? 돈 쓰지 말아요. 난 뭐 나 아니 다 있는 사람인데 뭐 나 근데 아, 못 불러서 안 부르나? 그냥 안 잡히니까 안 부르는 거지. 걱정하지 마요. 아 좀 빨리 좀 나 잡고 있는 거 맞아? 아 지금 진짜 잡고 있어요? 아 잡고 있어요. 네, 아 씨, 나 저 이제 애기 크니까 시트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야. 지금 바꿀 타이밍 아니고 돌을 넘겨야 돼. 돌 넘겨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쓴 거 내가 좀 산 거지. 내가 그거 줄게.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에용이 따로 있어. 너 그 장난감 그거 사지 마.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 있어. 형 깨끗해. 레고 그거. 아니 그거랑 다 있어 저장관인데 우리 이제 안 갖고 놀거든? 청소 업체 때 야야야야 그거 저 우리 고등학교 때 맨 처음에 우리 맨날 먼저 가면은 막 우리 막 장난치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지? 알지 근데 아니 형 애기가 아들이니까 우리 애기 딸인데 그게 장난감 아 근데 그게 어차피 공용이어가지고 어차피 애들은 그 깜놀이를 해가지고 손에 잡았을 때 이제 자기 오는 그 물기 때문에 상관없어. 지금 그 우리 집에서 저 미역이랑 칼국수로 하고 있긴 하는데. 야 옛날에 그거 우리 촉감했던 거 그 거북이알 아이스크림 알아? 그거 기억나지? 그거 녹으면은 톡 자르면은 쭉 빠져나와가지고 엄청 빨리 먹었어. 그거 엄청 손 막 맞아. 기억나지? 나 그게 제일 맛있었다. 지금도 가끔 생각나. 너 그리고 애들 아프다가 죽을 때 돈 주기는 시키지 말고 오히려 해주기나. 그게 멸균이 있어가지고. 아플 때 장염걸리면 애들 배탈 많이 나잖아. 그때는 한죽을 차라리 나. 왜냐면 애들은 예민하니까. 저 형. 가시면 안 돼요? 난 솔직히 말하면 나 와이프가 100% 못 느끼니까 이게 한 적도 없고 그래.
야,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옛날 기억 좀 떠올려가지고 여기 노상에서 한잔 딱딱 먹을래? 노상에서? 간단하게? 가야지. 기분 좋게? 가야지. 아니 여기 그냥 요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맥주 한잔 딱 해가지고 먹죠. 그냥 깔끔하게. 아니 오래 걸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. 내가 맥주 사올까? 지금? 니네 여기 잠깐만 앉아있으면 될까? 어, 나 잡혔다. 어, 저 잡혔어요? 어, 잡혔어. 저 잡혔어. 5분, 5분. 진짜 갈 거지 니네? 아들. 저, 용남 형님! 나 진짜 잡는다. 응. 나 저 뭐야 왔다 그래가지고. 어 그래. 형 형도 큰 길에서 그냥 잡는 게 낫지 않나? 그 큰 길에서 잡는 거. 야 선배님. 그럼 같이 한 거야? 같이. 와 난 저기 앞에 오고 있을 거야. 오고 있어? 어. 가. 형 가세요. 가세요. 민수 씨 어디로 가요? 아 저 여기 근처에 약속 있어가지고요. 어 같이 나가요 큰 길로. 아니 괜찮. 괜찮. 형 가세요. 민수 씨 나 지금 저거 할게요. 네 가, 네. 가야 가. 들어가 가. 가세요 가세요. 또 봐. 그래. 형 잘 가요. 형. 잠깐. 간 거 맞지? 이게 뭐였죠? 아, 다음에 편하게 펴세요. 어, 얘기. 네. 아, 제가 그 컨텐츠로 그 은지 씨를 좀 찍고 싶어가지고. 은지를? 하, 아니 뭐 방법 없을까요? 아, 그러니까 아, 물론 제가 그러니까 형이 좀 부담 가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형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번호만 딱 넘겨주세요. 친구. 아, 형! 뭐 괜찮은 척 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 얘가. 그쵸. 나도 연락을 안 한 지 너무 오래이기도 하고. 아, 그쵸 저도 알고 있죠.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. 미안해요. 아 진짜 안 된다고요? 미안해. 이게 좀 아닌 것 같아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조금만. 아 형님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2호점 홍보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그게 좀 불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형님 특별편으로 형님의 어떤 장사 노하우? 그거 장사의 찐 하고 싶다 그러셨죠? 그냥 찍기만 하시면 제 채널 다 올려드릴게요. 전부 다! 진짜요? 장사의 찐! 형! 진짜? 네! 진짜 올려준다고? 네! 진짜야 진짜? 아 진짜 약속할게요. 은지 번호 주면? 네. 아, 왜 그러세요 형? 형. 근데 아이 아닌가? 근데. 올려준다고? 다 올려드릴게요. 길인지 전화번호만 딱 주면. 진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. 아 형! 오케이 형! 미안해. 형! 그러면 제가 채널도 올려드리고 앞으로 차리시는 모든 가게 제가 다 홍보해드릴게요. 전부 다. 다? 전부 다 홍보 다 해준다고? 홍보 다 전부 다 피시다기 해서? 네 전부 다요. 싹 다 그냥 내 뭐 뭘 차리든? 뭐 뭘 차리든 그 뭐 형 괜찮아요? 형 진짜? 형 네. 진짜요? 네 형 다 해준다고? 전부 다 번호만 주면 아 형 아씨 네. 아 왜? 아씨. 아 형 잠깐만. 형 번호는 있죠 형? 아 번호 있는데. 아 형 됐어요 형. 형 그냥. 아 형. 아이. 아닌데. 네. 전부 다. 그리고 야 형이. 뭐요? 형 유튜브 아이디어 많으시다면서요? 많아요 나 많아. 전부 다 올려드릴게요. 장사의 찐뿐만 아니고 형 하고 싶은 컨텐츠 제 채널에서 한 개도 안 올릴게요. 그냥 형 채널로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익
수익 5대5로 드릴게요. 형 번호만 주면 아 형 번호 약속 꼭 지켜야 돼요.